집단의 마그네슘이 필요한 11가지 이유. 집단의 마그네슘이 필요한 11가지 이유. 마그네슘은 다양한 효능을 주는 중요한 무기질이다. 이 글에서 좀 더 알아보자. 294 공유하기. 마그네슘을 식단에 더하는 것은 근육 및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마그네슘의 50%는 뼈에 저장되므로 적정량을 매일 섭취했다는 것이 현명하다. 마그네슘이 뼈와 치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은 심장 양쪽의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부정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알아보자. 어떻게 마그네슘을 식단에 추가할 수 있을까? 채소, 녹색 잎채소, 통곡물 등은 마그네슘의 천연 원천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기적인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무기질의 또 다른 공급원은 다음과 같다. 채소, 토마토, 비트잎, 곡류, 아티초크, 고구마, 호박씨, 땅콩, 동물가루, 옥수수가루, 위리, 기울, 보리, 초콜릿, 두유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생선. 언제 마그네슘을 식단에 추가해야 할까? 마그네슘 결핍은 다음 증상들을 유발한다. 목 및 등 통증, 불안, 편두통, 근육 쇠약 및 피로, 경련, 식욕 부진, 메스꺼움 혹은 구토, 불면증, 비정상적인 심박, 설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몸이 모든 마그네슘 저장량을 빠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해 흔하게 겪는 증상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 욕구이다. 초콜릿이 마그네슘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결핍은 더 복잡한 건강 문제의 증상일 수도 있음을 유념하라. 여기에는 당뇨, 우울증 및 기타 폐경기 증상이 포함된다. 과연 마그네슘의 효능은 무엇인가? 1. 천식발작완화. 마그네슘 보충제는 만성 천식발작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기관지, 근육을 이완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는 병원 치료를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강한 뼈 유지. 마그네슘을 식단에 더하면 칼슘, 비타민 D, 구리 및 다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영양소는 나이가 들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을 낮춘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뼈 통증이 있을 경우에 더더욱 그렇다. 최적 임신, 건강한 임신을 하고 싶다면 마그네슘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고혈압이 있을 경우 임신 중독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깨 통증 및 경련 완화. 마그네슘은 등의 근육을 이완한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장 주변에 긴장감을 느낄 때 완화감을 준다. 이것이 보통 마그네슘 결핍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의 적절한 수치 조절로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심장마비 방지, 마그네슘은 부정맥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근육 긴장으로 인해 생길 때 이를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근육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이 유발되면 심혈관계 어디에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변 활동 조절 수용성 마그네슘 보충제를 물과 함께 다량으로 먹으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장 근육을 이완해 완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당뇨 예방 및 혈당 조절 마그네슘은 혈당 수치에 대한 인슐린 반응에 도움이 되며 정상 혈압 유지를 돕는다. 이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제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의사에게 이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면 된다. 다른 무기질의 흡수 증가. 마그네슘은 몸이 필수 비타민 무기질을 더 잘 흡수하는 것을 돕는다. 여기에는 칼슘, 갈륨, 인이 포함된다. 편두통 치료. 편두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특히 여성에게 해당된다. 마그네슘을 식단에 더하는 것은 편두통 발작의 심각성 및 빈도를 현저하게 줄인다. 콜라겐 생성 증가. 마그네슘은 천천히 콜라겐으로 변하는 단백질의 생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콜라겐은 힘줄, 인대, 피부와 같은 섬유 조직에서 발견되며 각막, 뼈, 장, 연골, 혈관, 척추골에도 있다. 이 때문에 콜라겐이 몸 안에 더 많으면 신체 부위가 더 강해질 것이다. 효소 활성화. 마그네슘은 몸의 활력을 늘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이것은 몸이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좋은 식단에는 천연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 이거를 다 읽었다면 당장 마그네슘 보충제를 사러 나가고 싶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의사와도 상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식단에서 적정량을 섭취하고 싶다면 보충제를 통해서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